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 말씀,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89절로부터 96절까지 8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9절로부터 96절까지 다시 했으면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오늘 이 89절은 라메드라는 히브리 알파벳의 12번째 알파벳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라메드를 살펴보면 이 라메드라는 문자는 12번째의 알파벳이기도 하지만 22개의 알파벳 중에 가운데 있고 가장 크게 높이 서서 있는 글자이기도 합니다. 다른 글자들은 밑에 다 있다면 얘는 혼자서 가운데 딱 서서 높이 서 있어요. 근데 어떻게 생겼냐 하면 바브를 하나를 이렇게 긋고 그 다음에 카프가 그 밑에 딸려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바브와 카프가 연결된 모양으로 되어진 게 라메드입니다. 근데 라메드는 숫자적으로는 30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꼭 뭐가지 생겼어요? 상형 문자에서는 지팡이 딱 꼬부라져서 되어진 양을 인도하는 지팡이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팡이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 반면에 찌르다 이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지팡이는 지팡이인데 찌르다. 잘못 가고 있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지팡이로 쿡 찔러서 인식을 시키고 돌이키게끔. 막대기의 끝으로 찌르고 그 다음에 꼬부라진 걸로 그 목을 딱 해서 이끌어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와 같은 의미가 있죠. 읽는 그대로 똑같이 라메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 라메드라는 단어는 배우다, 가르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라메드라는 단어가 왜 배우다, 가르치다 그들에게는 이 토라를 잘 알고 잘 가르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라메드가 유대인들에게는 배움과 가르침에 대한 그 중요성을 담고 있어서 아주 중요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유대인들에게는 무엇이 그들에게 중요하게 배우고 가르쳐야 될 것이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자손손에게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라고 했거든요.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근데 무엇을 가르치냐? 바로 이 토라를 가르치는. 그러니까 토라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토라는 율법과 규례, 그 계명들이 기록된 것이 토라죠. 이 토라를 부지런히 배우고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고 그들에게는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배우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 행하는 걸 배우고 가르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유대인들에게 배우고 가르치는 것의 세 가지는 토라와 예배와 사랑을 행함이 가르침의 근본이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순간에 딱 떠오르는 거 있죠. 우리 주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시죠.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배하고 경배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사랑이 무엇이고 어떻게 행하는 것인가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라메드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걸 통해서 그분이 선한 목자가 되시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라메드가
신명기 4장 1절에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여 라고 할 때 가르치는 할 때도 이 라메드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르치는 이유는 이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도록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가르치다라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라메드 자체의 의미에 찌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신명기 29장 28절에 가면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격분을 일으켜가지고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시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때 내던지다 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는 샤락라는 단어인데 거기에 중간에 라메드가 사용되는데 이 라메드를 아주 크게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작게 기록한 게 아니라 아주 크게 주님께서 그들을 찌르고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인도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 내치는 일을 말씀하셨는데 어디에? 바로 바벨론에 그들이 내쳐지었지만 거기서 주님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결국은 돌아오게 하십니다. 애굽에서 그들이 인도함을 받았다는 건 늘 조상으로부터 드러내려온 얘기지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을 때 애굽에서 내린 재앙의 모든 것들을 너희들에게 그대로 다 행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후손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 주위의 족속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그들을 내던지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말이 신명기에 약속한 대로 그대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내던지다라는 이 라메드르 단어에 크게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는 거죠. 주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더라라는 거죠.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채찍 가운데 내어 놓으시고 그것이 나를 찔러요. 마지막 때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옆구리에 뭐가 되어진다 그랬어요? 채찍이 되어지고 올무가 되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지는데 가나안 땅에 그 일곱 족속도 다 내치지 않으면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내 안에 육적인 소욕들을 내가 다 내어 쫓지 않으면 다 몰살시키지 않으면 그것이 내 옆구리에 올무가 되고 채찍이 되고 나를 찌르고 결국은 나를 멸망시키게 하는 요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메드 찌른다 가르친다 목자의 그 지팡이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건 우리로 하여금 그와 같은 일이 있을 때 옆구리를 찌르는 그 찔림이 있을 때 돌이켜 회개하고 목자 되신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라메드 제가 설명드렸죠. 바브에다가 카프가 연결되어진 모양을 갖고 있다고 바브 6이라는 숫자를 가진 것과 그 다음에 카프 20이라는 숫자가 연결되어졌으니까 이 라메드는 6 더하기 20 돼서 26이 되어지기도 하죠. 26이라는 숫자가 아도나이 주라고 하는 거에도 26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30은 또 누가 갖고 있냐면 바로 유다. 유다라는 단어를 합쳐면은 30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라메드는 어떤 부분에서는 26, 어떤 부분에서는 30.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아도나이 주를 나타내주고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유다를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딱 합당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창세기 49장 10절을 찾아보겠어요. 창세기 49장 10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이것은 유다를 축복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유다가 통치자의 지팡이와 함께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유다를 떠나지 않는데 규가 통치자의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여기서 실로가 오다라는 것은 유대인에게는 메시아 그들에게 평안함을 주는 그날이 올 때까지 이를 것이다 라는 말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 중에 오셨죠. 그분이 통치자의 지팡이가 되셨어요. 이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시기를 성경은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을 알고 상고하지만 이것은 곧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다. 그러니까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실로가 올 때까지 같이 있겠다는 이 말씀은 유다 지파에게 임하는 축복으로 말한 것 같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실상으로는 유다 지파 중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권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다윗이 유다 지파 중에 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었죠. 우리 주님께서 유다 지파 중에서 오셔서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가 되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11절을 보니까 선한 목자는 자기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꾼 목자들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걸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만 얘기한 게 아니라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말하고 있어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는 자기 양을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그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고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내가 그 선한 목자가 나의 목자인 걸 아는 사람은 그분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 라메드가 찌른다는 의미도 담고 있고 또 지팡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고 또 가르치다 배우다 이런 것의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 주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세움을 입었느냐 우리 요한복음 10장 15절에서 16절 찾아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0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요한복음 10장 15절과 16절 같이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고 있는 다른 양은 누구를 의미하고 있어요? 이방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양 우리 속에 들어있지만 우리 속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도 있다고 하는 그 양. 그런데 그들도 인도해야 할 것이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율법이 아닌 복음이 되어지셨기 때문에 그 복음으로 이방인인 우리도 인도할 수 있게 되어져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무리가 되어지고 한 목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목자 되신 그분을 따라가야 돼요. 양은 눈이 어두워요. 멀리 못 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신 발자취를 따라 그 뒤꿈치를 보면서 반드시 가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가보면 그 목자는 저 앞에 가고 있고 누가 따라가요? 보조 목자가 그 뒤에 가요. 보조 목자가 누굴까요? 바로 믿음의 선진들이죠. 또 오늘날로 하면 먼저 예수 믿은 사람, 예수님을 믿고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겠죠. 교회의 목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잘 보면서 가야 돼요. 잘 보면서 가는 게 뭘 의미하고 있어요? 잘 배워야 되고 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잘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이 어느 길을 가는지를 보고 그리고 내가 그 길을 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본을 보이고 다른 사람에게 그 길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먼저 가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다고 말하고 그가 그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나도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이 무엇이에요? 부활. 사망은 그분을 사망 가운데 둘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다시 살아 그 생명을 잡으신 분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도 그 푯대를 찾아서 잡으러 간다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죽지 않으면 부활이 있을 수가 없어요. 생명은 사망 가운데서 나타나게 돼 있기 때문인 거예요. 사망을 이긴 것이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가 고난을 감당한다는 의미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내가 잡으려고 쫓아간다. 근데 그것이 뭐로 표현해요? 부활의 푯대로 표현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가는 길에 이와 같은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나는 이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가신 고난의 길에 내가 동참하겠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르침을 그가 교회에게 전한 거예요. 교회에게 전하고 교회가 그 소리를 들었으면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죠. 너희가 참 잘한다. 그리고 나를 본받으라.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이 계시록 2장과 3장에서는 교회들에게 뭐라고 표현하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근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 즉 믿음의 말씀을 받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이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인지 알고 간 사람들이 말하고 그것을 이 성경이 기록했는데 성경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 너희가 이 성경을 영생을 얻을 줄로 알고 상고하거니와 그런데 이 영생은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얻어진다는 것을 기록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다 십자가의 길을 간 것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또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느냐?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지만 이 길만이 진리의 길이요 이 길만이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이다라는 걸 그들이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의 말씀이 우리를 때로는 찌르기도 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찔러서 우리를 쪼개요. 내 심령을 찌르고 쪼개요. 근데 거기에 반응은 두 가지로 나와요. 사도 베드로가 나아가서 성령이 충만해서 전했을 때 그들이 찔림을 받았어요. 그 찔림을 받아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그러고 와서 회개를 합니다.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를 하고 그들이 주님 앞에 돌이켜요. 그런데 스데반이 하는 말을 들은 사람은 어땠어요? 그들이 찔림을 받았을 때 이를 갈고 그리고 돌을 들어서 치더라는 거예요. 스데반을 죽였어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찔림이 와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때로는 검처럼 쪼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았을 때 나의 반응은 회개냐 아니면 이를 갈며 돌을 들고 대항하느냐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진실로 그러하다. 그리고 거기에 그 말씀을 참고한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들이라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어요. 진실로 그러하다. 그 말씀이 진실로 그러한가 해서 그 말씀을 상고하는 자가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배우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모든 것에서 배워야 돼요. 그들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할 때 귀 기울여 들을 줄 아는 귀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고 내 판단이 옳고 내가 옳다는 이 고집스러운 거는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 이것이 옳은 것 같을지라도 내 고집스러운 생각, 고정관념, 내가 살아오면서 나한테 주입된 내 고정관념이 이것이 옳아라고 하는 이 고집스러움을 만들어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닌 게 있다라는 거죠. 내가 믿음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래서 아무리 작은 자가 하는 말이라도 귀를 기울여 들을 줄 아는 귀를 가진 사람.
성령이 누굴 통해서 말할지 모르거든요. 발람이 발락을 따라서 갈 때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말했어요? 나귀를 통해서. 그가 타고 가던 나귀가 입을 열어서 그를 그 죽음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말을 했다라는 것. 나귀를 들어서도 말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에 모든 걸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의 계시를 분류할 때 자연 계시도 거기에 들어가요. 일반적인 계시를 자연 계시라 그러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자연들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에서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셔야 합니다. 그걸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짐승들의 삶을 통해서도 배울 것이 있고 자연의 움직임을 통해서도 배울 것이 있고 어린아이의 행동에서도 배울 것이 있고 늘 귀 기울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자세를 배움을 가지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89절에 오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여기서 굳게 섰사오며 라는 말에 지속되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지속되다. 하늘에 굳게 섰고 그것은 지속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늘에 굳게 섰고 지속된다라는 말의 의미가 어떤 말씀이에요? 천지가 주의 말씀으로 지어졌어요. 그리고 그 천지가 주의 말씀으로 붙잡힌 바 되어져 있어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한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분이 말씀이신 거예요. 말씀으로 천지를 짓고 말씀으로 천지를 붙잡고 계신 그분. 그분이 하늘에 굳게 어떻게 설 수 있게 됐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그 보좌에 앉으셨기 때문에 모든 말씀으로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굳게 섰고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이와 같이 굳게 섰고 영원한데 그 말씀을 에베소서 1장 22절에는 예수님이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신 분, 지팡이가 만물의 통치자의 지팡이를 가진 귀를 가지신 분, 그분은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의 교회라면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복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기자는 90절에 주의 성실하심은 했는데 여기서 주의 진리는 그 말도 담고 있어요. 주의 진리는 성실하시다, 진실하시다라는 거예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진실하신 분. 그분은 진리세요. 무슨 말이에요? 진리의 의미는 변하지 않으시는 분인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해요. 주님의 말씀, 한 번 선포된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은 진리세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은 성실하신 거예요. 대대에 이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대대에 이른다는 얘기는 한 번 선포된 말은 대대에 다 적용된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이 다 끝날 때까지 이 말씀은 변하지 않고 적용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준 그 율법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려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 거예요. 율법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계속해서 유지되어져요. 유대인에겐 율법이 주어졌으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아니 이방인들에겐 어떻게 율법이 돼? 그런데 로마서 2장 14절에 가면 사람들에게 주어진 양심, 이것이 그들에게 율법이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사람에게 양심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 양심이 율법이 되어져서 그것의 율법에 매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율법 아래 놓인 것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저주 아래 놓인 거라고 표현하는 것은 항상 그 율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이 대대에 있는 것은 항상 그 말씀 앞에 있는 자는 그 말씀 앞에 지켜야 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 아래 늘 두려워 떠는 아래 노인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때가 참에 그가 율법 아래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 두 강령,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서 그 하나님과 땅을 잊고 사람과 사람, 유대인과 이방인을 잊고 하나가 되어지도록 하는 그 모든 일을 십자가에 이루셨기 때문에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그 사랑의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 사는 자인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 십자가의 마음이 내 안에 와야 그 율법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가 되어지고, 성령이 내 안에 오면 성령이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킬 수 있게끔 해주시고, 어떤 내 노력, 내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예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신 성령께서 나로 그것을 지키게 해주신다라. 그렇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대대에 이르는 그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이 천지를 다 심판하실 때도 그것은 의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아래 다 놓여서 아무도 거기서 벗어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질 때에 그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다라는 거를, 성경 말씀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구나.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고 그분의 성령으로 내가 인도함을 받아서 믿는 믿음으로 살 때에만 진리가 안에서 내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 율법 앞에서 대대에 이르는 그 저주 안에 노인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땅을 굳게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여기서 땅을 굳게 세웠다라는 것은 바로 주님 안에서 세워진 땅인 거예요. 무슨 땅?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운 가나안 땅을 말한 것이죠. 그런데 엄밀하게 이거는 영적인 이스라엘 가나안 땅. 영적인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된 땅, 제사장의 나라가 된 땅, 바로 우리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세워졌어요. 굳게 세워졌다는 건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땅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땅이 되셨습니까? 내 심령 안에 다른 어떤 것도 들어와서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통치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주 예수님만이 나의 주권자가 되어주시고, 나는 그분께 드려진 그분의 땅이 되어져서 내 땅은 그분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분 안에서 구원을 누리고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굳건하게 세우셨어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나를 굳건하게 세우셨어요. 나는 이제 예수님만 믿고 그분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진 그분의 나라, 그분의 거룩한 백성 되셨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내 심령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영원히 거하는 나라가 되어지셔야 하는 겁니다. 굳건하게 세움을 받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 이 땅에 오신 걸 누가복음에 1장 32절에서 33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예수님 안에서 있는 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칠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고, 그 다윗의 위를 그에게 주고 야곱의 집의 왕으로 다스리는데 그 나라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는 말을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들었어요. 어떤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나의 왕이 되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나는 그의 통치를 받는 나라고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되어져야 합니다.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오직 한 분, 그 영원하신 한 분. 유다서 1장 25절에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분만이 영광 받으실 분이시고 경배 받으실 분이시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이 오직 그분께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91절에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즉 그 규례에 따라서 오늘까지 있음은 지속되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모든 만물이 그 말씀으로 지어졌고 그 말씀 안에서 다 복종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만물이 그분 앞에 복종되어졌는데 그 만물 중에 나도 속한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사서 그의 것이 된 자예요. 그러니 우리는 만물이 그 발 앞에 복종할 때 당연히 우리도 그분 앞에 복종해야 합니다. 만물이 그분 앞에 복종을 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분이 주로서 그분이 주권자로서 모든 것을 행하실 때 우리는 그분 앞에 복종할 것밖에 없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할 뿐인 거예요. 내가 무엇을 대적해서 아 이건 아니지요 라고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아니요 두 말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모든 만물이 복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도 주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까불고 있는 건 우리뿐이에요. 주님이 많이 참아주시고 많이 용서하시고 있기 때문이지만 반드시 모든 만물은 붙잡고 계신 그분이 불살라지게 하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우리 심령 속에 붙잡아야 돼요? 오직 주의 말씀. 그 말씀은 항상 내 앞에 아멘이 되어야 되는 말씀인 거예요. 때로는 그 말씀이 나를 찌르고 때로는 그 말씀이 나를 쪼개서 아프고 힘들어도 아멘이어야 합니다. 92절 주의 율법이 나의 즐거움, 기쁨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이가 지금 바벨론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도 그는 감내하면서 주의 율법이 나에게 즐거움이고 기쁨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고난 속에 있어도 어떤 환경 속에 있어도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이고 내게 즐거움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기록된 말씀들이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되었다고 말해요. 이 모든 말씀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겁니다.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이 말씀들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갖게 해서 그 성경의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기록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약에 기록된 모든 성경 이것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끌림을 받았는가를 기록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끝없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에 놓였지만 그러나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들을 가르치시고 책망하시지만 반드시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내가 고난 가운데서 넘어져 있고 고난 가운데서 고통하고 있어도 이것이 위로가 되어지고 이것이 소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지만 때로는 책망과 징계를 허락하시는 이유 그것은 내가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찔리는 아픔이 있지만 가르치기 위해서 나의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 나를 쉴만한 물가으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잠언서 6장 23절에 뭐라고 표현한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 곧 생명의 길이라 라고 말해요. 우리 주님 안에서
말씀 앞에 있지 않고는 결단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세상을 이긴 자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자요. 그 세상을 이긴 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로서부터 난 자가 되어야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지는 걸 말하죠. 그것이 요한일서 5장 4절의 믿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곧 우리의 믿음이다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졌으니 말씀이 내게 즐거움이고 말씀이 내게 기쁨이고 말씀이 내게 소망이고 말씀이 내게 위로입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그래서 93절에 내가 결코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리셨습니다. 내가 결코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리다. 결단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구원하는 말씀이요.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요. 변하지 않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결코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 나를 살리신 말씀은 우리 주 예수님이시죠? 나를 살리신 말씀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느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지 우리의 육은 사는 것 같으나 이것은 영원히 사는 게 아니죠. 잠시 잠깐 후면 없어질 것일 뿐인 거예요. 그것은 육이 죽는 것은 정해진 거예요. 그 이후에 있을 심판 가운데 나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영의 사람이냐 아니냐. 근데 이 영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를 찌르고 이 말씀이 나를 가르치고 이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그래서 이 말씀으로 내가 인도함을 받고 그 말씀으로 이끌림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썩지 아니하시라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고 말해요. 썩지 아니할 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썩지 않는단 말은 뭐야? 썩지 않는 시니까 뿌려졌을 때 다시 살아나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커다란 나무가 되어져서 우리가 거기에 깃들일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고 그 말씀은 이 땅에 심겨졌지만 썩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서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되어지셨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이 되어지셨고 그 길로 나를 인도하는 목자가 되셨고 나를 찌르고 나를 이끄는 지팡이가 되셨어요. 우리 주 예수님 그분이 그 지팡이를 무엇으로? 말씀으로 나를 이끌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성령이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고 성령이 말씀으로 나를 생각나게 해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94절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이는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음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입니까? 아닙니까? 그 피로 나를 사셨으니 나는 당연히 주님의 것이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것처럼 사시면 안 됩니다. 주님의 것이니까 당연히 구원하소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 거는 당연히 건지죠. 여러분 내 거가 똥뚜껑에 빠졌는데 이거 안 건져요? 건지죠. 그리고 씻기죠. 깨끗하게 씻깁니다. 내 거니까 씻겨서 귀하게 소독도 할 거예요. 깨끗이 소독까지 해서 내가 귀하게 여기는데 그냥 버리겠어요? 뭐가 묻었다고? 아니에요. 귀하게 여기는 건 절대로 그렇게 안 하죠. 버려도 될 거라고 생각되는 건 가차없이 버리지만 그렇지 않은 건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당신의 피를 흘려서 나를 샀기 때문에 여러분은 주님 앞에 가장 귀하고 존귀한 자입니다. 가장 귀하고 존귀한 자예요. 그래서 내게 무엇이 더러운 게 묻었다고 버리지 않으세요. 그걸 씻기시기 위해서. 말씀을 보내십니다. 말씀이 물이에요. 이 물에 씻어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이 때로는 끓는 물이야. 그래서 뜨거워. 때로는 나를 깎기 때문에 아파. 그래도 나를 불에 들어가서 7번 단련한 은 같은 말씀.
말씀으로 나를 단련해서 은같이 순결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정금과 같이 풀뭇불에 들어갔다 나왔다 해서 모든 불순물을 제거해서 정극한 믿음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 욥을 통해서 욥기 23장 10절에 주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 안에서 그분이 나를 단련하고 나를 단련할 때 무엇으로 단련?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세요. 계속 주는데 내가 안 들을 뿐인 거예요. 이 말씀이 찔리니까 그냥 싫어서 피할 뿐인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계속 우리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고 또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도 말씀하고 있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앞에 내가 선다면, 이 말씀으로 내가 거듭난 자요, 이 말씀으로 사는 자라면 주님은 나를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 그래요? 나는 주의 말씀만을, 법도만을 찾았음이니이다. 주의 말씀만 찾고 사모하고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95절에 악인들이 나를 멸하라고 엿보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라고 엿보고 있어요. 굶주린 사자처럼 엿본다 그랬죠. 악한 영들이 내 주위에서 맴돌고 있고 이전에 내 안에 털을 잡고 살았기 때문에 쫓아 나갔어도 내 주위를 맴돌고 있어요. 그리고 내 환경을 통해서 말하고 있고 역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 십자가의 도의 말씀만 끝까지 붙잡고 나아간다면 능히 이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전에 여러분이 행했던 구습이 있어요. 옛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불뚝불뚝 올라와요. 생각을 치고 들어와요. 한 잔 걸쳤던 분은 한 잔 걸치고 싶은 생각이 들어오고 담배 피던 사람은 이거 끊었어도 생각이 난대요. 그러나 아닌 건 아닌 거죠. 싸워야 될 건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옛 구습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나는 옛날에 이랬지만 그러나 이제는 나는 새롭게 변화된 거듭난 사람인 거예요. 믿음 안에서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 가신 그 길을 가는 사람,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았다면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오직 몸만 주의 말씀만 붙잡는 자가 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옛 습성들, 옛 생각들이 나를 찾아오는 게 뭐예요? 악인이 나를 노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놀았던 친구들이 나를 전화해서 만나자고 불러내는 거, 그게 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그것을 끊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주의 증거들만 생각했대요. 주의 증거들이 뭐예요? 조상들이 어떻게 행보했는지 말씀에 기록이 돼 있고 그것을 늘 귀에 이 사람들은 들었어요. 토라를 읽고 매일 귀에 들게 합니다. 그런데도 거기서 넘어지는데 이 시편 기자는 그것만 생각했다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경의 이스라엘의 이러한 행보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늘 생각하면서 늘 상고한다면 그들이 행한 실족한 행보에 나도 발을 딛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합니다. 96절에 보니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들이 다 끝이 있어도 이가 그 끝이 있음을 보았어요. 내가 보니 그랬어요. 무엇을 봤어요?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음을 보았어요. 그렇지만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여기서 주의 말씀이 뭐가 넓어? 이게 아니라 주의 말씀이 점점 더 퍼져서 그 말씀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완전한 것도 그 끝이 있음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완전한 자가 누구였었어요? 사단. 에스겔서 28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 사단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는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다 하면서 그 앞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완전한 인이었고 라고 말해요. 제품이 나오면 이거는 다 패스 모든 것이 완전해 그 도장을 딱 찍었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루시엘이 완전하다고 도장을 받았으나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져 사단이 되었어요. 근데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피로 정결함을 입고 이제 너는 완전해 라고 도장을 받았어도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 이걸 저는 생각해요. 아무리 완전한 인을 찍은 천사일지라도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일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얘기는 그분만 경배하는 천사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만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 앞에 완전한다는 인을 받은 그러한 천사도 타락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타락 안 하겠냐. 너무 그거는 쉽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근본이 죄인이니까 우린 근본이 완전한 거하고는 거리가 머니까 사람이 지음 받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그 심히 좋았던 아담이 멸망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어요. 십자가의 피로. 그래서 그 피뿌림으로 우리가 사는 자가 아니면 완전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들어가서 사는 자가 아니면 완전할 수가 없고 그 바깥으로 나오는 그 순간에 사단이 우리를 같이 멸망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이 완전한 인이었고 그가 지혜가 충족했고 참으로 아름다웠던 천사이지만 그는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내쳐져서 음부 저 끝에 영원한 멸망 가운데 내쳐진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는 불타는 유황문밖에 준비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안에 거하는 자냐 아니냐 심판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진실로 주님 안에서 이 영원하신 주님의 생명을 가는 그 길은 오직 주께서 주신 이 말씀, 이 말씀만을 붙잡고 끝까지 가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인도하는 그 길에 모든 것이 뭐야 돼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요. 때로는 그 말씀이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찔러고 쪼개요. 하지만 그 말씀은 우리를 찔러 쪼개서 만물이 그 지으신 이 앞에 벌거벗은 것까지 다 드러난다고 히브리서 4장 13절에 말한 것처럼 말씀 앞에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숨길 것 없어요. 우리는 말씀 앞에 그냥 다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내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입혀주신 그리스도의 옷으로 다시 입으시고 그리고 그 옷이 벗겨지지 아니하도록 그 말씀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를 잘 동여 매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을 가는 사람, 이 사람이 할례 받은 사람,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서 그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이 말씀의 지팡이 앞에서 인도함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끝까지 잘 가셔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시기를 부활의 표대로 향하여서 전진!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라메드 우리의 지팡이가 되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영생에 이르게 하시니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큰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는 말씀만을 붙잡고 그 진리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말씀만을 묵상하고 사랑하여서 그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주님의 것이 되게 싸우니 우리를 늘 모든 길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시고 천지를 말씀으로 붙잡고 만물의 주가 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으로 생명을 얻으며 매일의 삶을 살아야 될 자이오니 아버지여 그 말씀이 혹 나를 찌르고 혹 나를 쪼개다 할지라도 고난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감사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잘 듣는 귀를 갖고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고 가르치시고 양육하시고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